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챌린저 한 번, 그랜드마스터 일곱, 아, 여섯 분, 마스터 한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판은, 곡궁? 뭐야. 곡궁곡궁이면, 요거는, 뭐야. 요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 행운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뭐 7렙 리롤 때 이제 좀 리롤 하면서 좀 정해줄 것 같은데 케일 아칼리 일단 요 정도 생각? 요 정도 생각할게요. 아 잠깐만 이거 아 탐켄치 샀어야 되는데 이게 탐켄치를 왜 사냐면 있는데 왜 사냐면 이제 이 친구 선바자를 팔고 어차피 7렙 때 돌려줘야 돼요. 그 전까지 뭐 행운 3마리가 뜨겠지만 미리 사놓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행운을 선바자가 아닌 3마리로 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7렙 때 뭐라 해야 되지? 7렙 때 선바자를 새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영혼 쪽도 일단 사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도 사볼게요. 혹시나 뭐 제드, 시비르 이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선바자 뜨는 대로 갈 거예요. 아, 근데 요거는 이자 받는 게 맞겠죠, 솔직하게. 이자 받는 게 맞고. 뜨면서 뭐 애니 찾고 뭐 다리우스 찾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행운을 빨리 받아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냥 행운 받는단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하자. 일단 많이 잡아줬습니다. 좋아요. 아 행운이 안 뜨네. 리로라는 건좀아 리로 할까? 30% 15% 확률로 애니, 다리우스, 카타리나가 떠줄까요? 떠주면 진짜 좋은 거고, 안 떠주면 안 좋은 거거든요? 한번 도박인데, 한번 정도는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도. 어차피 행운 받으면 돈잘 벌리니까, 한 번만 자연스럽게 안 돌리는 척 하면서 돌려주면은, 큰일 났어요. 뭐야, 일단 이겼는데, 뭐 이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행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큰일 났는데요? 이거 이자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행운을 이제 받고, 지금, 다음부터 진다 치면 1, 2, 3, 4, 5, 6, 7. 여기까지 저도 7연패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돈은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나중에 뭐 행운을 받기 전에 좀 이길 만한 스쿼드를 짤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모을게요. 오케이, 져도 돼, 져도 돼. 자, 그리고 행운을 갈 거면 다음 턴에는 무조건 행운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카타리나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뺏겼고, 장갑 먹을 거였는데 저것도 뺏겼으니까. 하하, 고민이네. 대검 먹자. 누누 일단 팔아. 여기서도 일단 아 레벨업하고 돌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라도 행운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행운 받자 이거. 행운 찾을게요. 한 마리는 진짜 뜰만한데 한 마리는 진짜 한 마리 뜰만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쉬워. 잠시만요. 11을 이성이 됐는데? 잠가야 되나? 잠그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보연포를 만들었고 대검도 있고 잠그는 게 맞을 것 같아. 11의 이성이면 이걸로 이겨도 되거든요. 이러면 차라리 연패 말고 연승 행운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1의 이성 정도면은 충분히 이겨줄 만한 뭐 스펙이고 이건 잠그고 산 다음에 11의 이성 찍고 약간 연승 행운 하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금 티모를 팔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이러면 이기겠죠? 이기면서 가겠습니다. 이기면서 보연포도 미리 줄게요. 그리고 지금 시비르가 빨리 떠줬다고 해서 시비르 덱을 가는 건 아니에요. 100%는 확률이 시비르 덱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자, 뭐야 세 개나 뜨네. 일단 얘네는 다 필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 다 필요 없어 보여.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귀감, 광신도 이런 걸 섞으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행운은 좀더 받고 싶긴 해요. 어차피 11일 이성이라 충분히 세고, 요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좀 이자 아까 막 돌린 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돈을 모으고, 적절히 모았으면 이제 슬슬 그냥 연승 유지한다는 마인드로 가볼게요. 템이 나쁘지만은 않다. 자르반을 팔고 요거 사볼게요. 요 광신도. 크린. 살짝 애매한데. 요거 트린을 해도 돼. 근데 이거 어차피 근데 11일 이성이니까 11일 이성으로 좀더 쓰고. 솔라리 하나는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솔라리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솔라리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승 행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이자가 깨지더라도 뭐 이런 거 그냥 들고 가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들고 가는 거 요것도 사보고요. 자, 돈 먹고 여기서는 또 해줄 만한 게 사줄 만한 게 요술사만 떴냐? 요술사만 떴는데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대로 이자를 받으면 될것 같고, 요거 어차피 이제 아까 연승 행운으로 가는 순간 요걸 살 필요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를 끝까지 쓸 생각이고, 요거는 이제 레벨업 안 할게요. 어차피 이길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육광신도 엄청나게 세죠. 자, 살거 있나요? 요거랑 요거 팔죠 그냥. 팔아도 될것 같고. 저는 레벨업 아직도 안 합니다. 왜안 하냐? 어차피 저는 행운이에요. 행운 받으면 돼 나중에 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그냥 째는 겁니다. 자, 역시나 또 졌고요. 지금은 명사수가 나오면은 레벨업을 해줄 만한데 명사수도 안 뜨고 있긴 하죠. 자, 여기선 음전자가 일단 있으면 좋았는데 음전자가 일단 없습니다. 음전자 없고 당장 만들 때뭐 도움 될 만한 템 같은 거는 없는데? 진짜 없거든요? 연운? 복궁을 하나 또 먹죠 그냥? 아, 이거 진짜 먹을 게 없다. 여기서는 벨트나 음전자가 가장 좋았어요, 조합상으로. 근데 둘다 없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거 합쳐지거든요? 그냥 합쳐질게요. 광신도 일단 얘로 쓰면 좋고, 이제 레벨업을 좀 할까요? 명사수는 언제 뜰까? 근데 진짜 아까 티모를 팔아버린 게좀 그런데, 티모 있었으면 조합 좀 이뻤죠? 빌드업 하기가. 다음 턴에 하자, 다음 턴에. 어차피 다음 턴에 한 번만 더 지고 3연승으로 좀 여기서 이겨주면 될것 같아. 아니면 그 다음에 하면 되고. 살살 맞나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요거 사놔야 될것 같은데. 얘를 팔고 7렙대 하자. 7렙대. 요거, 그러면 요거 팔겠습니다. 그냥 이거 팔고 이자 보고. 어떻게 할 거냐면, 7렙대 행운 하나 찾고, 요거 팔고, 돌리고 돌려서 행운 하나 찾고, 3행운 넣고, 거기서 선받자 하나 뜨는, 좋은 거 뜨는 걸로 한번 이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진짜 명사수 있었으면, 한이네번 중에 두번 이상은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11호 캐리로 할때 명사수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일단 찍고 명사수 드디어 떠졌고, 레벨업하고 넣고, 살만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레벨업하고 다음 턴, 다음 턴에 7렙 찍고 행운 한 마리 찾고 요거 팔고 선받자 하나 좋은 걸로 찾을 겁니다. 니코 좋아요. 장갑. 오케이. 아, 한 대만 더 맞을까? 한 대만 더 맞는다. 한대더 맞는다 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5연패해도 뭐 보상 괜찮으니까 5연패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템안줄 거예요 아직. 왜냐면 아직 뭔 조합으로 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7렙 때 좀 이템이 어울리는 뭐 아칼리, 케일, 시비를 같이 사면서 돌려가지고 가장 많이 뜨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어떤 걸로 해도 지금 각이 좀 넓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좋아요 진짜. 만약에 트린 선바자가 뜬다, 트린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거가 나와도 진짜 다 좋아. 오케이, 좀 깔끔하게 졌죠. 오케이. 행운 뜨겠지? 제발 행운. 아, 아칼리 넘겼다. 아, 뭐 넣을 게 없나? 윤회를 그냥 쓸까? 윤회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선받자 없으니까 아직 이대로 갈 건데. 애니 이성 일단 남아있고 얘 팔고 얘네는 쓸 수도 있는 친구들. 만약에 아칼리가 나오면 아칼리 쪽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됩니다. 어차피 연패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 보상은 커져. 아, 요건 좀 돌릴게요. 그냥 계속 떼주 이성 떼주가 이성이 붙네. 한 번 더 돌리죠. 아, 리남? 쉔을 넘기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 리남으로 갈게요. 일단 템은 얘한테 주겠습니다. 지금 아칼리 템도 이뻐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아칼리 템 요거 주면 됩니다. 자, 닌자 신비. 아, 신비 유미로 할걸. 저는 웬만하면 선바자 뜨는 걸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너지가 하나 또 생기는 거니까. 또 졌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게 거 같은데? 오케이, 이겨도 좋아. 자, 저는 여기서 오른을 먹을 거예요. 그냥 솔라리 두 개 만들 겁니다. 오케이, 오른 쓰면서 솔라리 할 거예요. 행운은 팔죠? 니코 많이 떴다. 왜 안 들어가? 잠깐만, 저 솔라리를. 이렇게 하고 먹고. 요건 찾았다. 못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무조건 찾았고. 다음 턴에 그냥 찍으면 되겠는데요, 삼성? 어우, 쉔 떴네, 뭐야. 그냥 떴는데? 잠시만요. 아, 지금 돈 쓰기 좀 아까운데. 아, 그냥 하자. 이렇게만 하고 그냥 솔라리만 주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돈 지금 안 쓰고. 자, 아칼리가 이런 거 올라프 잘 잡거든요. 원콤을 잘 내서. 위험할 뻔. 그리고 이 오른은 템 하나만 뽑고 이거 세주랑 팔고 좀 밸류를 섞어 줄게요. 요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요거 두 개 빼고 질리언이랑 여기에 그 누구냐 그 요네 요네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렇게. 요 템 먹을 수 있는 솔라리 세 개 나왔다. 저는 솔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니남 할 때, 암살자 할 때 특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솔라리 줄 것 같아요. 솔라리 주고. 솔라리 3개 좋아요. 저 솔라리 진짜 좋아합니다. 좀 돌려가지고 찾자. 지금 찾을 게 그래도 좀 있으니까 지금 돌려볼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뜨지? 뭔가 되게 안 떴는데? 뭔가 되게 애매하게 안 떴는데. 이거 얘 삼성은 포기하죠. 너무 안 떴어. 너무 안 떴고. 팔론 카타를 쓰지 말고 이거 팔론 쓰고 다이애나 내리자. 영혼 어차피 안 쓰고 있어서 다이애나 내려도 될 것 같고, 팔론 이성을 쓰고 팔론템 이거 주고 요런 거 주고 진행할게요. 쉔 그만. 지금 만들어주나? 만들면 팔 거예요? 아씨. 만화문에? 아 만화문에 얘 주자. 어 얘 주자. 아 이거 요네 이성, 이거 이성 얘한테 쓰고 싶은데. 이거 다이애나 뺀다 했죠? 아직 못 뺐습니다. 또 쉔은 포기하고 얘도 포기하고 삼성 불거는 캐넨, 아칼리 정도? 어 이 두 개 정도만. 그리고 요거 템을 그냥 재조합을 해서 요네 이성도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네 템을 나오면 줄지 아니면 그냥 탈론을 줄지가 고민인데, 요네 이성도 되게 세거든요? 이성 치키면? 그래가지고 그냥 재조합해서 요네 주고 싶습니다. 일단 돌려. 아칼리 삼성 찾을 때까지. 아 자연방으로 그냥 붙으면 좋겠다. 응? 전 아칼리 자연방 말한건데 얘가 붙었네. 근데 아칼리 어디갔죠? 누가 쓰고 있나? 아닌데 아칼리 아무도 안쓰는데. 살짝 이상하네요. 왜 안 뜨지? 요거 거학 일단 하나 줘볼게요. 이거 재조합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여기서 템을 웬만하면 요네 걸 먹을 거고, 요네도 같이 키우면서 미남 밸류덱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구인수 먹고 재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팔고요. 그래도 잠깐만, 거학이 좀 필요한지 보자. 있으면 좋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왕 재조합 할 거면은 다 같이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나오는 템도 한꺼번에 재조합하자. 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칼리 찾아. 아칼리 왜 안 나오죠 근데 저는? 뭐야 얘가 근데? 아칼리는 어디 갔지? 지금 그리고 웬만하면 안 질 거예요 지금은. 아 이거 만화문 만화잔에 잘 어울린다. 어, 잘 어울리죠. 궁 두 번 빨리 써줄 것 같아요. 아 왜 요네 삼성을 찍고 싶지? 이거 잘 뜰만 하거든요. 혹시나 구랩 갈 수 있으면은, 돈을 지금 좀 모아볼 건데 구랩 갈 수 있으면은 구랩 가서 요네 선바자 찾고 니코 3개 써서 삼성 찍을게요. 맞으면 죽잖아. 일단 계획을 그쪽으로 생각을 해두고, 만약에 가는 도중에 구랩 가려고 돈 모으는 와중에 제가 좀 피가 많이 까인다 그러면은 못하겠죠. 일단 웬만하면 안 질 거예요. 근데 지금 밸류가 너무 높아서 이상하게 5코짜리가 잘 떴어요. 3코짜리는 안 뜨는데. 자 실드 질병 궁 잘 걸어줬고. 오케이. 아 근데 얘 진짜 안 뜬다. 3코짜리가 아 많이 안 빠지긴 했네. 3코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필드에. 여기 아칼 아니 뭐야 카타 있긴 한데 많이 뜬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칼리가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안 뜬다 이거. 요걸로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어 요걸로 혹시나 안 어울리는 템이 3개나 떠버리면 이거 못 쓰거든요. 그래도 쓸만한 템이긴 해 이 3개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안 돌리고. 아 돌리자. 재미를 봐야죠 그죠? 돌릴게요. 오?
3개 다 좋은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다 좋아요. 너무 잘 떴다. 자, 일단 안템 좋습니다. 이온으로 마법 저항력 깎고 녹이고 얘가 버프가 됐죠. 좀 전에 이제 궁 쓰고 나서 마나가 10이기 때문에 평타한데 톡착 세죠? 60? 아 근데 그 전에 끝나겠다 진짜 이거. 제가 여기를 만난 기억이 없거든요. 싸워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보통 아칼리 특성상 웬만하면 카타한테는 잘 안 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밸류가 좋은 것도 있고 웬만하면 안 질 건데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싸우는 거 일단 여기 만났죠. 용의 정령 뭐 밸류덱 아칼리가 1성이라도 지금 굉장히 세가지고 빌리언이 궁도 두 번 써주네. 만화 저 만화자네? 어 만화자네 때문에 이겼는데? 뭔가 질 것 같으면서도 뭔가 유지가 잘 되죠. 유지력이 좋아서 여기가 남았어? 여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삼성 만들고 끝내자. 잠깐만 나 뜰 것 같아. 요네 지금 떠줘. 아 지금 뜨지마. 차라리 지금 뜨지마. 어, 아칼리 안 남겼죠. 근데 요네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어. 차라리 져라. 그게 재밌다. 어? 각인데? 여기서 요네 먹으면 되거든요? 아, 요네 먹자. 아칼리도 쓰면서 요네 삼성까지 쓰는데 아 요넨 안 떴네. 일단 이거 그냥 궁을 빨리 어, 이거 먹자. 혹시 떠주나? 아 너무 욕심인가 8레벨에? 좀 즐겨보실까? 아 한 번 더 진다? 아 너무 욕심인가요 이거? 원컴은 안 날 거잖아. 원컴은 안 나겠지? 원컴은 안 날 거야. 아, 여기 오유술사거든요? 근데 원컴은 안 나겠지? 아 이길 각인데 이거? 뭐야 이번엔 왜 이겨? 아 졌지? 진 거 맞죠? 이거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고 근데? 기분 탓인가? 오케이 다음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에 안 뜨면은 아칼리한테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제발 마지막. 아직 남았어? 아 이건 써야겠다. 진짜 찍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안 나왔어. 이러고 지는 거 아니겠죠 근데? 진짜 나 지면 울 수도 있어. 이거 오른쪽으로 배치 바꿀 거예요 이거? 배치 바꿀 거고 요렇게 일단 진행. 얘는 머리 돌리려고 한 거예요. 머리 돌리려고. 어? 먼저 이렇게 가서 약간 여기 상대 벽에 막히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네. 아, 원래 이렇게 쉽게 이기는 건데 요네 삼성 찍으려다가 좀 끌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요. 니남도 굉장히 좋으니까 잘 뜨면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